네, 이렇게 전국에 구제역 비상령이 떨어졌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축산 유통업계 매출 급감 등 예전과 같은 모습은 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학습 효과 덕분인지 시민들은 익혀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재학 기자입니다. 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이천에 이어 용인 안성까지 경기도 지역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을 경험한 학습효과 덕분인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뉴스는 접하셨죠? 예, 봤는데 근데 좀 이거 요리할 때만 좀 신경 써서 먹으면요 상관없어요. 예, 좀 익혀서 먹으면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끓여 먹으면 괜찮다고들 얘기하니까 그럼 뭐 굳이 걱정은 안 하는데. 하지만 축산 유통업계는 눈에 보이는 피해는 아직 없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 특히 설 대목을 한 달여 앞둔 상태에 구제역이 계속 확산될 경우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 대목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일이 됐으니까 이 가격도 뭐 손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저희도 판매하면서도 좀 이제 부담감이 되고. 대형마트도 혹시 모를 매출 급감을 막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구제역 파동을 겪은 시민들.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재학입니다.